위험의 관리론이란 있습니다. 위험의 관리.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라? 관리해야 하나? 일단 위험이 뭔가? 위험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험하기 전에 리스크라는 놈이 나와요. 리스크 나오는데, 리스크가 뭐냐 할 때, 여러분 리스크가 크다, 적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적다 이런 얘기. 그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거 보면 이 주식은 리스크가 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구입을 안할 거야. 이럴 때 이제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괜히 10만 원을 샀다가 뭐 5만 원, 만 원, 뭐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다. 대신에 그렇게 밑으로 내려온 대신에 위로도 갈수 있잖아요. 이익도 볼수 있잖아요. 리스크가 커, 손해도 많이 보는데 한 방에 대박 날 수도 있어. 그런 의미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리스크가 크다는 거 위로 손해 날 수도 있네. 그죠? 거꾸로 말하면 이익 볼 수도 있네. 그죠? 그 위치, 방향에 따라서 손해 볼 수도 있다. 하방 리스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익 볼 수도 있다. 위로 올라가네요. 이익 보는데 밑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위로 가죠. 상방 리스크. 그래서 리스크는 상방 리스크도 있고 하방 리스크도 있다. 그 지금 말한 리스크는 일반적인 거예요. 보험에 대해서 말고 일반적 리스크가 이렇게 있다. 이 문제가 옛날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보험은 하방 리스크하고 상방 공존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보험은 밑으로만 가잖아요. 우리 이득금지의 원칙 있잖아요. 이익을 보면 안 된다. 그렇죠. 밑으로만 가는 게 보험이다. 그죠? 그러니까 위로 간다 상방, 밑으로 간다 하방. 이렇게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리스크가 그렇다. 그건 일반적인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하방 리스크, 손해만 보는 리스크,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꼭 위험이다. 동급은 아니에요. 위험은 밑으로 가는 거고, 리스크는 밑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그쵸? 다르죠? 다르죠? 근데 우리는 같이 보겠다. 얘랑 얘랑 이렇게 같이 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위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세개 나왔죠? 의미만 보시면 돼요. 의미만. 시험 문제, 이게 한 문제, 기출 문제 나왔었는데, 실적으로 이 내용을 몰라도 됐었어요. 몰라도 됐었고, 그냥 보험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만 알았으면 다 풀리는 문제. 그게 문제 한번 나오니까 이게 책에 이만큼씩 많이 실렸어요. 실적으로 필요는 없다. 근데 이해만 하자. 위험이 뭔가. 자, 길을 가다가, 너 위험해! 그럴 수 있잖아요. 길을 가는데 누가 뒤에서, 위험해요! 그랬을 때그 위험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게 위험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엄마나 자식들이 막 달려오는데 위험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지나가는데 차가 달려오거나 아니면 그 건물에 뭐 간판 같은 게 떨어진다. 바람이 불어서 돌이 날라온다. 이럴 때 위험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위험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위험은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건 위험이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위험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 내용이에요. 위험을 어떻게 볼 건가?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눴대요. 자, 손해의 가능성, 손해에 대한 불확실성, 손해에 관한 무지,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 차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적으로 뭐냐면 이 손해가 나올 수 있는, 손해가 날수 있는 가능성을 그냥 리스크라. 자, 위험이야. 자, 지금부터는 리스크하고 위험 똑같이 볼게요. 제가 어느 때는 위험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때는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저희는 똑같다 보면 돼요. 지금 하방 리스크 얘기하니까. 자, 손해를 어떻게, 위험을 어떻게 볼 건가? 손해의 가능성이다. 일단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얘는 손해볼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걔 손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손해의 가능성.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손해볼 가능성이 있으면 그게 손해다, 리스크다.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래서 손해의 가능성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두 번째는 손해에 대한 불확실성. 실적으로 이거는 확률적인 문제거든요. 이거 왔을 때 확률적으로 내가 손해를 볼 건가 안볼 건가, 이게 손해다, 이게 리스크다. 어렵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손해에 대한 무지. 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리스크다. 그렇게 본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거, 리스크 많이 하는 건데, 실적으로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 이거 많이 봤죠 우리. 뒤에서 계속 나오는 거. 나는 실적으로 올해 손해를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생각했는데 실적으로 얼마 봤죠? 한800 정도 본 거예요. 아니면 1200 정도. 이때 그 차이 있죠. 그 차이가 손해, 리스크다. 그렇게 정의를 했대요.